나는 솔직히 좀 안쓰럽다. 언니도 사랑받고 싶고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고 막 한데 우리 언니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되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마음의 병이 들었대. 마음의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대. 우리 언니가 불안증도 있고 반우울증도 있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어. 대답해줘, 언니.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주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나는 좀 언제 편안할까? 그리고 사실 내가 남자복이 없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남자들만 고르는 건가? 맞아요.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리고 희한하게 나를 등쳐먹는 사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 이상한 진짜 못 같은 남자들만 만났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은 나한테 힘이 돼주고 싶은데,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거의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한테도 마음의 100% 의지를 못하고 있는 듯이 보여, 우리 언니가. 약간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직은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주위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좀 그러니까 뭐 나를 알리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잖아. 같이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남자 또한 그러니까 언니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나랑 같이 함께 끝까지 할 생각이 없나? 내가 창피한가? 그게 궁금해요, 아니. 혹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살길 찾으러 나중에 갈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도 본인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말을 언니한테 다 하실진 몰랐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언니한테 얘기한 적 있어?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주위의 그래서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쉽게 마음을 못 열어. 그리고 본인도 희한하게 내가 정만 좋다면 조금 여자들이라든가 뭔가 이게 좀안 좋았나 봐. 이분 또한. 그래가지고 마음을 빨리 못 열은 것뿐이고 사실상 지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 우리 언니가 이분한테만 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남편 역할 하는 거지? 돈 벌어오고 우리 생활하고 금전적으로. 근데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언니가 한 번씩 기복이 좀 있나 봐. 저요? 저 지금 사실 이렇게 오락가락 좀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어, 우리 언니가. 제가 마음의 병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냥 언니가 멀쩡할 때는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보듬어줘야 되는 여잔데 한 번씩 기복이 있을 때는 무서운 거야. 내가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면서 좋으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 맞는데, 안쓰러운 면에서 붙어 있는 거 맞는데, 진짜 우리 결혼할 겁니다. 우리 부부예요. 라고 얘기하기까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자기도 자신이 없거든. 사실. 한 번씩 자신이 없대. 한 번씩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을 돌리려다가도 언니가 안쓰럽고, 또 멀쩡할 때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또, 고맙고. 이해가? 그래서 아저씨 마음도 오락가락하다. 우리 언니의 욕심에는 그냥 이 남자가 그냥 나 이해해주니까 그냥 내 옆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은 게 언니가 두려움에 불안함에 막 미치는 거야. 더 힘들어. 서로가 이게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우리 언니가 진짜 아저씨 마음 놓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이게 근데요, 힘들긴 하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맞아, 오래됐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약으로 의지하는 그치, 편이라, 그치. 이게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저도 한 지금 번씩 언니가 푸닥거리 하지. 어떤, 아저씨한테 푸닥거리 하지. 행동으로 보이게. 그때, 고개 절레절레야.
약간 제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엄마한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힘든데 제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돈뭐못 해주고 뭐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럴 때막 스트레스가 받고 막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차라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 상관이 그치, 없겠는데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빠는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하는 형편이고 저희 엄마는 사실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 못 틀고 저 편도 못 틀고 그래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벌긴 벌어야 될게 되는데 또 이게 안 되고 몸이 안 몸이 따라주고 너무 마음도 안안 따라주고. 따라주고 근데 아저씨도 솔직히 지금 아저씨도 자기가 당장 나가서 갈 데는 없어. 사실상 뭔 말인지 알죠? 진짜 너무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나가서 갈 데도 없을 뿐더러 한 번씩 보면 언니가 안쓰럽고, 그러다가도 언니한테 그런 모습 이게 보여지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아직 오락가락해 지금.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일들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아저씨는 언니 옆에 있을 사람은 맞는데, 지금 현상에서 봤을 때는 길어야 2년밖에 안 된다. 아, 지금부터 인연이요? 그래서 고비가 분명히 올 거예요, 언니네가. 서로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저씨가 진짜 내 발로 나가면 아저씨는 끝이야. 근데 약간 그런 참는 성향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내가 뭘 했든 간에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되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기회는 아직 없진 않아요. 우리 언니한테 기회가 없지는 않아. 우리 언니가 제발 그 마음의 무게, 그리고 언니의 상처, 그거를 조금 잘 극복해서 잡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언니가 생각이 일단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안 풀려져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솔직히 말해서 피해의식.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밖에 없어. 왜내 주위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자리를 잡고 있으니 내가 누구한테도 내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화가 나도 슬퍼도 행복해도 아무도 소통할 사람이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언니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던 거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감정선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언니가 이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그 역할 해주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 언니가 솔직히 아저씨한테 다 털어놓고 다 의지를 못해. 도망갈까봐. 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저씨 안 들어줬던 거 아니거든? 네, 어저께도 사실 조금 안 좋았어요. 저희 엄마가 많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새벽에 3시, 4시까지 못 자더라고요. 짜지. 예, 네, 근데 자기한테 책임감이 다 오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마음을 놓고 싶거든요. 아저씨를. 아니, 마음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저한테 다 기대니까.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없고. 근데,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없어.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인생이 박복한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언니가 그래도 안 아팠던 시절이 있잖아. 마음이 별로 안 아팠고 어렸을 힘들긴 때, 했지만, 그쵸? 그때 언니가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일 첫 번째로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선택이 그냥 일단 내 인생 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언니 혼자 언니 인생 사는 거. 그래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 언니 내 즐거움에 살아봤던 시간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거 줄 잡고 희망 찾아서 살았을 건데 처음부터 언니가 그런 즐거움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도망가듯이 내 식구 떠나서 도망가듯이 간 결혼이 내 지금 이 현재의 모습으로 된 상처의 계기가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되돌릴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가슴에서 그게 아직까지 한이 맺혀서 맞아.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고 싶거든요. 나도 실패가 있었고요, 언니.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언니 같은 그런 피해의식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누구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위로를 받다 한들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되돌아가더라고. 감정이 똑같이 돌아가면 난 더 힘들어. 뭔 말인지 알죠? 차라리 계속 여기 있어서 눌려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받는 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돌아오면 이게 세 배가 되는 거고 이게 언니가 가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 너 행복할 수 있겠지 희망 꿨다가 또 희망이 무너지면서 언니가 더 힘들고 이게 너무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 언니가 잘 살려고 차라리 노력을 덜 했더라면